어떤 경험, 양육 방식과 가정과 환경과 부모님이 주신 재산에 의해서 감각의 존이생이 되고 경험에 의해서 세상이라고 이 무토칠관에 들어오면 물은 마음대로 먹는 거야. 물 먹는 행위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. 집에서 마음대로 먹었어. 물이라는 것은 목마르면 마음대로 먹는 거야 라고 얘는 참 경험적 요소를 갖고 있어. 근데 이틀 안에 들어오니까 지 마음대로 못 먹는 거야. 물 먹는 시간 따로 있어? 줄을 서야 돼. 교육에 의해서 후 경험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. 너라는 게 들어오니까 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교육과 규칙을 지켜야 돼. 그래서 후 경험적 요소가 들어오는 거야. 부닥치는 거야. 부닥쳤더니 그걸 못 참겠어. 그러다 치우면 간둘레야. 그걸 이겨내는 아이가 줄을 서서 먹으니까 괜찮네. 그럼 이해해.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끊임없이 충돌하고 확장하고 커가면서 고뇌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지죠.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. 우리 지식은 요만큼 갖고 있는 게 새로운 게 주시면 얘네들 하나 충돌을 해요. 충돌해서 요만큼 확장되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. 그게 우리가 있는. 근데 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이걸 재해석을 하지 않고 이게 맞네, 자기한테 유리해, 그럼 이걸 안 받아들여. 그래서 지 생각만이 다 옳다고 얘기하지. 그게 아니라는 거지. 그래서 교육은 한마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, 양육 과정이 만들어진 그동안 쌓은 지식과 새로운 교육의 틀에 의해서 이렇게 부딪힌 거야. 그래서 아이는 해석까지 만들어서 잘 이겨낸 이타적 관점으로 가고,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,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가고. 체육관은 여기다 딱 정해져, 딱 정해졌잖아. 간수냐, 계수까지. 그렇죠.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 집어넣으면, 사범의 과장님 내 얘기 다 들어줄 것 같으면 계속 다니는 거고, 사범의 과장님 내 얘기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어떤 이유가 생기면 체육관을 당장 가는 거고. 그럼, 우리가 지도자가 이걸 적용할 때 뭐가 필요해요? 관계가 필요해요.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,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?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. 근데 그거는 어떤 약과 풀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. 물로 만들어져. 물로 만들어져. 관계야.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.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사랑이 앞선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야. 마음으로 다가서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 때 그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소리가 다 자리를 잡는 거야. 근데 우리는 차렷! 하면 딱 섰어. 얘 마음이 우리는 가끔 달라. 차렷! 하면 차렷 쓰는 것보다는 얘가 막 움직여. 그럼 얘가 왜 그랬지? 저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뭘까? 생각을 해, 계속. 그리고 이 아이가 와서 자연스럽게 쓰게끔 만들어주면 나는 성공한 거야.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도자는 판단 중지를 해야 돼. 어떤 중지? 감성과 이성이 앞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. 정확하게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. 명심해야 돼요. 사람을 평가할 때는 감성과 이성을 막 앞세운 걸 판단하면 안 돼. 특히 개인이 갖고 있는 판단 중지를 해야 돼. 모든 것들을 나를 내려놓고 근거 자료에 의해서 그 안에 분석하는 훈련입니다. 내가 자꾸 무카스에서 우리 제자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. 그때 영상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하는 게 있대요. 정확한 분석.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래요. 그 뭐냐면 정확하게 분석하면 빨리 변해. 그럼 그게 나의 경쟁력이거든. 그럼 빨리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 아이한테 주고자 하는 게 많아. 근데 분석이 안 되면 어떡해요? 대충 이렇게 분석이 되면 언제 갈까를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앉아서 보고 듣고 기다리는 훈련을 잘 만들고 참고 이겨내는 훈련을 만들어냈어. 근데 얘가 성적이 올라갔어. 그 엄마들은 수학 선생님 잘 만났다는 생각하지 여기서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해. 그래서 근거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. 데이터에 의해서 행동 발달에 의한 디베메트라는 거를 다 표시해놓고 그 차트를 다 펴놓고 누구 상담할 때 내가 이 아이를 공부 잘